제목을 상대적 통변 논의로 이제 썼는데 뭐 이름은 좀 이렇게 그럴듯하게 거창해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다 보면은 그렇게 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상대적 통변이란 용어는 그 부산의 한박 선생이 쓰던 용어를 내가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상대적 통변론에 이제 말 맞다나 대비되는 말이 절대적 통변론인데 절대적. 절대적으로 통변한다. 상대적 통변은 절대적과 대비되는 말이다. 이 절대적 통변은 뭐냐면 일간이 나라는 것을 아주 픽싱 시켜놓고 일간이 100% 나라는 걸 픽싱 시켜놓고 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 통변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적 통변은 일간 자설, 일간이 100% 나라는 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종격사주를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양일간이 종하는 경우도 있고 음일간이 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음일간은 종하면은 일간이 바뀐다 이런 이제 말들이 많이 있고 그런 학설도 있고 그다음에 양간은 이제 잘 안 바뀐다 이런 말도 있고 일간 양간 음간 관계 없이 종체로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간 자설은 옛날에 나온 명리론 말고 좌평 명리서부터 일간을 자기로 보고 풀기 시작한 학설부터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간 자설이 100% 일간이 자기가 아닌 경우로 풀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 보면요. 두 번째는 육신. 육신에 모순이 있다. 모순. 육신에 모순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육신이라는 것이 육신은 일간을 중심으로 일간이 나온 다음에 뽑는 게 육신이니까요. 일간을 나라고 본 다음에 뽑아야 육신이 나오는 거니까 본래 이제 음양이 우주의 시간적인 질서라 그러면은 그다음에 오행이 나옵니다. 오행. 오행은 말마따나 자연의 질서다. 자연의 질서고 실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행은 음양은 뭐 밤낮이고 이렇게 음양은 수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시간의 문제라고 이제 보셔도 되고 뭐 더 깊은 뜻도 있지만 오행은 이제 음양 오행은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목 다음에 화가 오고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 지엄한 바꿀 수 없는 어떤 위대한 신이 와도 예수님이 됐든 부처님도 바꿀 수 없는 엄격한 자연의 법칙이죠. 실존의 문제고요. 이 이후에 이제 쉽게 해서 육신이 나온다. 육신론이 나오는데 육신론은 말 맞다나 인간관계 생활론이다. 생활론인데 이 육신에서 일간이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육신 비견 겁제 십성이죠. 육신은 딴 말로 십성 열 개의 별이니까 십성이라 그러는데 십성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데 육신의 모순이 뭐냐면 육신은 인간 관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건데 여기 인간 관계 중에서 사람 관계가 있고 물질 관계,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이 아다시피 정인은 모친이고 그다음에 이제 편제는 부친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육신의 모순이 뭐냐면 없는 오행이 있다. 없는 오행. 없는 육신이 있다. 내가 사주에 정인도 없고 편인도 없다. 이걸 갖다 보통 무인성 사주. 인성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인성 사주면 그럼 이건 나를 만들어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랑스러운 어머니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육신의 모순점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지지는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지장간이 들어있는데. 지장간은 우리가 인신사의 그룹하고, 좌오묘유 그룹하고, 진술충미 그룹하고, 이렇게 지장간에 구성하는 요건, 구성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장간의 월율 분야, 월지가 됐을 땐 30일, 월지가 30일, 월은 한 달이 30일, 30일을 지배하는 날짜 구성이 다른 거죠. 다른데, 예를, 인일은 정월, 인월달은 글자의 지장간이 무병갑인데. 청간은 갑하면 그냥 갑, 달랑 갑, 정확한 갑인데, 지재인은 이게 플러스 목이 되기도 하지만, 병화는 플러스 화가 되고, 무토는 플러스 토가 되고, 갑목은 플러스 이제 목이 되는데, 이놈하고 이놈은 같지만, 이놈하고 이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되죠. 다르니까, 이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이놈을 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장간에 투출됐을 때, 지장간 투출에 모순이 발생된다. 모순이 이렇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뭐 검토된 반대, 내가 이제 이거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이 모순점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내가 제시해 준 방법도 한 가지로 장착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절대적 통변에서 상대적 통변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이건 뭐 모두의 이제 부산의 한박 선생이 쓰는 용어라서 그냥 쓴다 그랬죠. 이 용어가 가장 적다고 알맞으니까 그냥 씁니다. 상대적 통변이라 그래서 통변에서 일간이 내가 돼야 되는데, 일간이 내가 안 될 경우에, 내가 안 됐을 때 일간이 일간답지 않게 도저히 작용을 못해서 일간을 다른 글자로 가지고 육신을 대입하고 푼다는 게 일간 대행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이제 일간에 대한 모순이고, 육신의 모순은 우리가 육신의 관계를 찾을 때 합하는 육신으로 그 배우자를 찾는다, 이런 뜻인데요. 육친 관계를 찾을 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갑목일간에 계수가 정인이니까 모친이고, 무토가 편제니까 부친이라서 딱 무기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합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합이 안 된 상태는 부부가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신을 쓴다. 무슨 얘기냐면, 정인은 있는데 편제가 없다. 정제라도 있으면 대신 쓰겠는데, 없는 경우는 이렇게 합신을 찾아서 그 육친을 만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음양이 합하면 음양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다. 음양이라는 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양이 합을 할 수도 있고, 음양이 우리가 합도 이렇게 경금과 신금 이렇게 있으면은, 금년이 경자년인데 일간이 신금인 사람은 이렇게 경하고 신하고는 음양에 이게 이제 상합이라는데, 상합.
인하고 묘도 상합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연의 별해서 인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별. 그러니까 합신을 찾는 것은 없는 육신, 없는 육신에서 이제 찾는 경우는 합신으로 대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도 인연의 별도 음양합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장간의 문제는 지장간이 인신사회나 진술준비는 장간이 세 글자씩 있고 좌우명유는 두 글자씩인데 오화만 기토 하나 더 들었다 그죠? 그거는 이제 토화작용, 토화, 기토의 토화작용 때문에 있는 건데, 토화작용 때문에 있는 건데, 그건 이제 조금 이렇게 토론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야 나오는 거니까요. 토화작용,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오화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병기정이 있다, 그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수도 그러면 임기정 해야지 왜 기가 없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나 무토, 지장간의 무토는 인신사의 초기로 네 개가 들었고, 진술충미의 진토, 술토, 본기의 두 개, 무토는 전부 여섯 개 들었습니다. 무토만 여섯 개 들었고요. 나머지 갑을, 병정, 기경신, 임계는 전부 세 개씩 들어 있습니다. 세 개씩. 무토만 여섯 개가 들어 있다.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장간에 있는 것이 나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숙제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으로 나올 보통 투간, 그러죠? 투간. 천간에 투했다. 투간. 투간도 있고, 투출도 있고, 저번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뜻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죠? 하나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나간 경우고, 하나는 천간에만 있는 거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한박 선생이 이 표현을 어떻게 놨냐면,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나와 있다. 사주팔자에 지장간에 있는 것이 천간에 나와 있는 경우는 표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출.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것이 운에서 천간에 나타난 것 같다가 이제 그때 투출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투출을.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출은 뭐냐면 지장간이 인목이 무병갑인데 병화가 천간에 표출돼 있으면 인목으로 안 보고 병화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그 해설 요령을 그렇게도 볼수 있다. 이걸 하려고 지금 제목을 상대적 통변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적 통변론이 뭐냐면, 이렇게 상대적 통변, 절대적 통변과 상대적 통변이 있는데, 이렇게 보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냐면, 사주를 하나 적어서 한번 봅시다. 사주를. 무신년에, 무신년. 무신년, 잔나비띠죠. 재주가 많고, 꾀가 많고, 영리하고, 이 잔나비띠죠. 무신. 그 다음에 무오월에. 계절이 사오미 화왕절에 태어났다. 그죠? 화왕절에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임술이래, 임술, 무진 임술, 백호살이죠. 백호살이 일지 화계를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 갑진시다, 갑진시. 이것이 남자 사주네, 남자. 건명이다, 건명. 건명인데, 일간은 임수인데, 임수가 사오미 한여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한여름에 임수 낙동강물이 느릿느릿 흐느적대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시면 되죠.
목은 이렇게 시간의 갑목, 갑진이 백호살이죠. 갑목이 하나 있고, 화는 월지에 오화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토가 원, 투, 쓰리, 포네 개나 있고, 금이 하나 있고, 수가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사주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이 진토나 술토는 술토가 신정무고요. 신정무고. 진토가 을계무다, 을계무인데. 이것은 지금 이 토가 무토로, 이 토도 무토로, 토가 본기 자체가 토로 투출, 표출됐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장 간의 모순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지에도 토가 있고 청간에도 토가 있다. 물론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청간의 무기토하고 지지의 진술충미토하고는 이거는 정확하게 토고요. 토고. 지지는 미토 정도 하나 토고, 이건 정확하게 토로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것이 천간토하고 지지토하고는 엄격히 다른 것을 여러분이 비교를 하셔야 돼. 하셔야 된다. 그죠? 이 지지토는 성질이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